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파인브이티의 오세진입니다. 저는 이제 UAM을 ICT 개념에서 보안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EM은 이제 미래 교통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유선과 무선을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고신뢰 를줄수 있는 망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UAM에서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네트워크를 기반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와 서빌리언스와 내비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교통관리에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ICT 기술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자동차가 대표적이었다라고 하면 지상에서 상공, XYZ 축으로 되어 있는 입체적인 환경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율주행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에 있는 내용들은 중앙에 있는 통신이나 관제보다는 장비 자체의 자율적인 운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UAM 부분, AEM 부분에서는 하늘에 도로 없이 날아다니는 이 비행체들을 항로를 만들고 항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통 통제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업스, 항로를 만들고 항로에 비행기들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 비행기들에 대한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항공기의 이슈나 아니면 고객의 요청에 의한 항로 변경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재 항공 교통 관제는 관제사 유인에 의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미래에 있는 AEM 부분들은 관제사가 커버하기에는 비행체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동화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컨트롤하는 게 기본적인 통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화면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입체적인 공간에 공역과 관리 구역, 그 다음에 이착륙 구역 등을 만들어서 항행을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관리부터 비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CNSI라는 기능이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체인지 할수 있는 표준 플랫폼이 스임입니다. 스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유선과 무선 구간들이 나눠집니다. 각 컨트롤하는 관제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 부분들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공에 날아다니는 기체는 5G나 저궤도 위성의 6G 망을 통해서 컨트롤과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안사항을 많이 요구를 받기 때문에 보안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유선 구간들은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돼 있는 포인트 투 서비스, 그 다음에 무선 구간은 양자 암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을 해서 최대한 암호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2025년에 상용화, 2035년에 전 세계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2월 달에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각 분야의 종합 컨소시엄과 부분 R&D 컨소시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발표를 하고 있는 파인브이티는 교통관리 파트에 GC1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ICT 산출물들을 성과를 만들고 글로벌 적인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G3AM 사실 표준화 기구를 TTA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돼 있는 부분과 양자 센싱, 양자 컴퓨팅 모두 다 미래가 밝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상업성 효과도 높아지는 지표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의 주요 핵심 R&D 영역이 양자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세 가지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쪽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 있는 AM 분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쪽에서는 저궤도 위성을 코어망을 레이저로 연결을 하고 여기에 있는 양자 암호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2030년 목표로 FM 단계로 현재 애트리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들은 이미 현대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AM은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대한항공, 그 다음에 SKT, KT,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이 IDQ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양자 암호 부분들이 사업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폴란드나 유럽망에 실질적으로 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AM이나 UAM 쪽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유선 구간과 무선 구간의 그 솔루션들을 표준화하고 사업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G3AM입니다. G3AM은 TT에서 사실 표준화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사실 표준화 기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선도적인 산업에서 먼저 리딩을 해서 ISO나 이런 것과 틀리게 기술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사업성을 선점을 해서 기술을 주도하고 이 기술을 주도함으로써 표준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이카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을 조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했을 때는 한국 내부의 표준화가 될 뿐이지만 글로벌에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기관들을 참여를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산업적인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SKT에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구간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인천 청라에서 시흥에 있는 서울대 모빌리티 사업단 쪽까지는 양자 암호 구간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UAM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하에 있는 R&D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AM이나 UAM은 한 개 사업에 있는 기술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화 생태를 구축을 하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TTA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니아에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브에서 여러 개들을 사무국을 담당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카오에 있는 몬트리올 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여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ISO나 ITU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각 파트에서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준화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사실 표준화를 해서 시장을 먼저 리딩을 하고 있는 그 새를 몰아서 스탠다드 업무들을 진행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UEM 팀 코리아의 현대차 하나 시스템, SKT 대한항공 그룹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통신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CT 부분에서 효과적인 업무 지원과 R&D, 그 다음에 실증이 지원된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천 로벌랜드는 이제 UAM이나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인천 청라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그 서울대 캠퍼스까지 광 케이블로 구축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QKD 시스템들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특히 SK 브로드밴드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상업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대 캠퍼스에서 원격으로 청라 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청라 쪽에 있는 무선 구간에서 유인 기체나 드론에 있는 부분들을 관제 혹은 운영을 하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에서 5G 기지국 상공망용을 테스트베드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저기 렉 그림을 봐주시고요. 렉에 보면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광 포인트 연결 부분, 그 다음에 QKD를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증하고 암호화 폭화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QKD 기술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특히 여기에 컨트롤은 캔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장비들을 원격으로 원활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R&D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상용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종단 간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광 단자의 이득비 때문에 거리 제한이 있는데 우선 일단 120km의 제한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200km로 넘기기 위해서 관련 R&D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km가 확보가 됐을 때는 각 지방항공청에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어 베이스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무선망들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VT는 여기에 되어 있는 양자 내성 암호 부분들을 남극에서 올해 2월 달에 실제로 그 반경 150km, 라운드로 300km에서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이미 했고요. 장거리 구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KCMVP라는 표준 군 암호 통신을 기반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국정원 레벨 2 하드웨어 타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추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니아에 있는 양자기술사업화의 부분에서 UAM이나 드론 관제, 그 다음에 기타 모빌리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자 암호 기술들을 실증을 하고 있고요. 사업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장비와 유무성 실증을 병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말만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구간의 양자 내성 암호 부분들은 UAM GC1의 그 고응 실증을 5VT 컨소시엄이 진행을 할 때 우선 구간의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CNSI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대역폭들이 확보되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시스템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교통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 부분들은 버티포트도 있고 관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관제되는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서빌리언스 부분을 통해서 안전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실증을 했고요. 5VT는 안나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솔루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VPN을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지연 기반의 교통관제 실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했던 아키텍처들 중에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고흥 국가 비행시험장에서 단기와 장기 라인을 비행을 하면서 양자 내성 암호 부분들을 실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CNSI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통신 부분은 일부분이긴 하나 암호화를 적용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VTOL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드론 수준의 eVTOL 기체를 가지고 실증에 적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자체 레이더 그다음에 CNSI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장을 해서 중앙에 있는 교통관리 서버와 통신과 컨트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레이더나 서빌리언스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버이드를 하거나 ADS-B 기반의 어버이드들을 비상상황에 대해서 실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체는 캔버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NSI에 있는 정보들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버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레이턴시나 시스템의 제한사항들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CNSI나 이런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네트워크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레이더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스트릭스 프로토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RF 스캐너도 아스트릭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트워크 기반에 있는 통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역폭이나 보안에 있는 수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변소 부분이나 신뢰성 부분에서 증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미확인 무인 비행체에 있는 정보들을 획득해서 대응하는 시큐리티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비허가 비행체를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유무선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링크들에 대한 그 업, 다운 링크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기체에서 정보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하향 정표만 지금 창표를 오픈을 했는데요. 거리나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 CNSI의 정보에 있는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대 N에 있는 그 양자 내성 암호를 운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한 개 서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는 500Mbps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들에 있는 퍼포먼스를 올리고 코어망이 있는 10G를 이용을 했을 경우는 충분히 현재도 상용화가 될 수 있음을 증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외 쪽에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를 예제로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AM 기체에 무선 통신으로 컨트롤이 되고요. 지금 항로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위치나 거리를 조정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컨옵스라고 해서 항로를 만들어 놓고 이 항로를 철도 궤도처럼 움직이게 하고요. 이 궤도를 벗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1단계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무인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체에 있는 컨디션 그리고 시스템 내에 뭐 배터리나 주변의 미확인 비행체가 갑자기 접근을 해서 항로를 위협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부분들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중앙에 있는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 부분들을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대역과 두 번째는 저 레이턴시에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망은 광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선 통신은 현재 5G를 사용하고 있지만 6G를 대비를 해서 저궤도 위성에서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스타링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링크에서 일부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스페인에서 현재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림에 보면 많은 지역들이 공역들이 나눠져 있을 거고 이 원거리들을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공역 관리 시스템이 조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공역 컨트롤들은 무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ICT에 있는 모든 기술들이 미래 항공 교통에 그대로 포딩이 되고요. 뭐 특별하게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스템 그 자체가 포딩이 되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선 구간이 굉장히 많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나 그 코어망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양자 암호 부분들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워드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QKD, PQC, AAM. 실제로 ICT 부분들은 이 두 가지죠. QKD, 양자 암호 부분에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고속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저지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PQC는 무선 구간에 양자 컴퓨팅 컴퓨터가 공격을 하더라도 해킹이 안 될 수 있는 양자 내성에 있는 성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QC 부분이고 한국은 KCMVP, 외국은 CMVP 기반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메가시티가 발생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그 속도를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가시티에서 지상 위주의 교통을 상공을 연결함으로써 트래픽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AAM 부분이고요. AAM은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항공 부분에서 대규모 항공 운영에서 도심지에 적합한 부분, 그 다음에 도심지와 도심지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와 도심은 이제 속도가 빠르고 다행히 탑승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도심지 내에서는 소규모 인원들이 택시처럼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술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ICT에서 확인되고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3GPPP 그 다음에 발전되어 있는 EU에 보면 5G 드론스라는 EU 펀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행시연 돼서 추가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